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그 와이어샤크 강의 시리즈 중에서 컬러링과 그 다음에 마크, 그 다음 언마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패킷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은 이게 색깔별로 표시를 합니다. 색깔별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필터링을 저희가 배웠죠. 예, 이렇게 HTT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HTTP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 그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링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컬러링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패킷을 분석하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중간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냥 이것이 공격이 HTTP로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알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킷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지 좀 구분하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딱 보고도 이 프로토콜 정보를 보지 않고도 이 색깔만을 보고, 아, 이것이 SSL 통신이 되고 있는지 혹은 TCP나 HTTP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뷰에, 뷰라는 메뉴 위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그 컬러링 룰스라고 있습니다. 예, 컬러링 룰스라고 있는데, 이 컬러링 룰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컬러링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에서 이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것은 정말로 특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바꾸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오히려 좀 헷갈려요.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정해진 어떤 것들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필터 기능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 화면 필터죠. 이거는 캡처 필터가 아니고, 화면 필터, 디스플레이 필터인데, 이 디스플레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분석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를 더해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한 컬러링들이 있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링을 걸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UDP 형태 같은 거, 뭐 UDP, UDP의 어떤 그 포트 같은 경우가 혹시나 뭐 다른 포트로 뭐 8888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컬러링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백그라운드에서 뭐좀 색깔들이 좀 특이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컬러링, 저만의 컬러링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포트가 혹시나 UDP에서 8888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컬러링이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 포트 같은 경우는 컬러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컬러링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이 포트에 대해서 HTTP, 특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침해 사고가 된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나중에 후에 이거를 좀 보고 싶거나 구분하기 쉽겠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 눌러서 컬러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컬러링을 자기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거는 웬만큼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컬러링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 예, 추가 정도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분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좀 특이하고 나중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우리가 마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곳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마크, 언마크 패킷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마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마크를 할까요? 여기다가도 마크를 하고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마크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요 자리를 찾겠다라는 거죠. 요 자리를 찾아서 분석을 최소 반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패킷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오른 위아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를 한 것들만을 찾아야겠죠. 예, 마크를 한 것을 찾을 때는 여기에서 뷰에 보시면은 뷰인가요? 예, 에디트죠. 에디트. 에디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넥스트 마크 그다음에 언마크 올 디스플레이드, 마크 올 디스플레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마크라고 이렇게 프리비어스 마크라고 이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N이네요. 예, 패스워드가 단축키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건너뛰고 이 마크로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쉬프트 N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마크만 이렇게 가죠. 지금 가는 게 보이죠? 예, 왼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표시가 되는데 되죠? 표시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크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패킷을 표시를 하고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프린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프린트로 가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올 패킷이라고 있고, 마크 패킷 온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 조금 보이죠? 그래서 올 패킷으로 하면은 모든 패킷들이 이제 출력이 되겠고요. 마크 패크 온닛이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들이 마크를 했던 그 4개 이 패킷 정보만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같은 경우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여기서 찾아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마크를 하고 난 뒤에 또한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컬러링을 통해 가지고 좀더 구분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이어샤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